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 국토계획법상 43페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공사해서 도시군 가리기 나오죠. 자,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신다면 지난번에 그 강의 진행했던 것은 동영상을 통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3페이지 보면 도시군 갈리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여러 가지 행정계획의 체계도를 공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보면 행정계획 체계도가 있죠. 이 국토 전반에 걸쳐서 이용 시 미리 토지 이용객으로서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국토 종합계획입니다. 그랬고 그 밑에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했고 이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를 결정해서 이 도시 공간에 있는 토지, 군 안에 있는 토지 공간을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그 여섯 가지가 무엇이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걸 용도구역을 하는데 이러한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도로, 공원 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 했는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좀 복습을 해 오셔라 그랬는데 복습하지 않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100% 합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요. 복습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뻥까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다들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지난주 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광역 도시계획도 공부한 바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공부한 바 있죠. 오늘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6가지 통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개별 도시에 있는 개별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자 그때 관리하게 될 때는 6가지 내용을 결정해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6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43페이지 제목 도시군관리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44페이지가 나오죠. 44페이지 보면 3번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해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자, 도시군관리계 내용 해서 44페이지 이 내용은 별표 5개 이상 3번 44페이지 4번 도시 군 관리계획 내용 별표 몇 개요? 5개 이상. 자, 그걸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그 3번부터 잘 이제 설명 듣고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왔다 하더라도 분위기에만 잘 적응하면 충분히 기존에 와 계신 분보다 앞서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보면 같이 볼까요? 3번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까지 밑줄 쫙 그어봐요. 동시. 특별시부터 시까지 동시 밑줄 딱 그시고, 거기다 밑에다 두자를 씁니다. 도시, 이렇게. 시까지만 줄 거라고 그랬죠? 도시.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군에다 또 한번 쳐요. 군. 군. 또 하나 붙였죠? 앞에 행정구역 다섯 개지. 특별시, 광역시.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에서 그 계획을 만들면 명칭을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아시겠죠? 뭐라 한다?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이제 금방 군에다 동그라미 쳐라고 그랬죠? 군에서 만들면 명칭을 군관리계획 그래요. 군관리계획. 아시겠죠? 이걸 합성화시켜서 뭐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법의 적용 대상 공간 국토입니다. 국토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말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쪽에 있는 땅. 이렇게. 이걸 국토라 하죠. 전국에 있는 토지. 국토. 이 국토를 행정청에서 관리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관리할까요?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해서 관리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지금 보려고 하는 이 관리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 계획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국토라는 공간은 크게 보면 도시 공간하고 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 바로 농촌, 어촌 특성을 강하게 아직도 지니고 있으면 행정구역의 명칭을 군이라 합니다라고 했지 지난주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정구역 다섯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정면에 체크했습니다. 몇 개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다섯 개. 다섯 개를 꼭 머리에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도시가 나왔다. 도시 관리 계획을 때 도시가 나면 다섯 개가 떠올라야 되는데 첫째 뭐가 있다?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이때 특별시는 어디를 말하는가? 그렇습니다. 특별시는 대한민국 서울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서울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죠. 그래서 앞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시가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이 광역시는 대한민국에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개. 여섯 개 떠나야 되죠. 아까 서울은 여기 있었고 이 광역시 여섯 개가 어디냐? 이인천.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강주. 이게 광역시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종. 이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이건 광역시 여섯 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주도. 제주 특별자치도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세종 이쪽에. 그 다음에 이 시는 팔도 돼 있는 시를 말하죠. 경기도대, 수원시, 뭐 성남시 쫙 있고요. 강원도 원주시, 그 다음에 충청북도 청주시, 그 충주시, 충청남도 그 태난시 뭐 등등 쭉 이런 팔도 돼 있는 시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여기에서 만들면 그 계획을 말한다. 도시 관리 계획. 그리고 이제 8도 내에 군이 있죠. 군. 군. 군에서 만들면 군 관리 계획. 이걸 합성화시켜서 뭐라 한다? 도시 군 관리 계획을 한다. 대한민국 국토를 들여다보면 이 행정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 특광, 특특, 시골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것이 국토의 공간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 곳에서 그 토지를 행정청에서 관리할 때는 이 계획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그래서 바로 그런 행정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것을 미리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주로 건축물을 건축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건축물도 뭐 주택이, 상가가, 공장이 있을 수가 있죠. 용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 개발을 통해서 건축 사용하게 되어 40년 되면 노후 불량화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철거하고 부셔서 다시 세워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정비한다 그래요. 정비. 그리고 이 국토 내에 있는 토지를 관리할 때 다 개발하도록 결정해서 허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존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농지라든가 산지는 좋은 것들은 보존해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존할 것도 결정해 줄 수 있는 계획이 바로 도시 군 관리기다. 이러한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주는 계획. 이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라고 출제가 되면 무슨 계획이 떠올라야 된다? 도시, 군, 관리계획. 이렇게 의의를 통해서 이 계획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 개발과 정비와 보존에 관한 내용을 결정해 나갈 때는 총 몇 가지 내용으로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가? 6개. 그게 바로 1번부터 6번까지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이 공법의 뿌리요. 대한민국 도시 내에 있는 토지,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계획이니까 바로 이것은 본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 플러스 그걸 머리에 떠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먼저 1번 용도지역이 나와 있죠. 자, 용도지역 있다 밑줄 끄시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거기에 또 하나 써보실래요? 64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64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용도지역을 구체화시켜서 하나하나 체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류가 무엇이가 있고 누가 그걸 지정하고 그리고 지정이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건축 제한 이게 있게 되는데 어떤 용도의 건축만 건축하도록 규제받는가,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가기 위해서 건폐율이라는 걸, 용적률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는데 그때 건폐율이 무엇이고 용적률이 무엇이며 그것을 최단도는 얼마까지 허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를 이제 공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주거에 따라 밑줄 것이고 그 밑에다가 98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가 98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공부할 것입니다. 용도주거는 9개가 있는데 그 명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개발 제한구역부터 도시 자연 공원구역까지 밑줄 동시에 끄시고 2번 이걸 용도구역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도구역 이렇게 쓰시고 이 용도구역을 우리가 107페이지 이하에서 공부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용도구역 몇 페이지 있다고요? 107페이지. 그래, 오늘은 이 용도적에 대해서 용도지구에 대하여 용도구역에 대하여 공부를 할 것입니다.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6번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있죠. 밑줄 끕니다. 이것도 용도구역입니다. 6번 밑줄 끄시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거기다 밑줄 끄시고 이것도 뭘 한다고요?
용도구역이라 해요. 그래서 용도구역 개수가 5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2번에 4개 보았습니다. 6번에 하나 등장했죠. 입주규제 최소구역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다 이렇게 5개를 용도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6번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2번에다 넣어버리지 왜 이렇게 쪼개놨냐 벌려놨냐 2번 6번 바로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등장을 시켰기 때문에 2번에다 끼워넣기가 곤란했던 것입니다. 법조문에다가 법조문 만들 때 알겠나요? 자, 이 개발 잔격은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법 개정을 통해서 개발 잔격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지정을 해왔고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입해서 우리 국토에다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입된 지 그래서 6번에다 살짝 끼워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번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할 때 자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다 줄 것이고 우리가 그 내용을 120페이지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120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계량 그 다음에 4번 있죠. 도시개발사업에다 밑줄 밑에 땄습니다. 도시개발법 이렇게 쓰시고 도시개발법 썼나요?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 따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도시개발법 2편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6문제가 나와요. 200페이지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200페이지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6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정비사업에다 줄 거예요. 이 정비사업은 밑에다가 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써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제3편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갈 건데요. 그 내용은 282페이지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282페이지에서 자 그것도 별도로 6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이 있고요. 지구단위가 있죠. 이것은 153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별도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입주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환 계획과 입주제 최소구역을 정밀히 체크한 바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113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113페이지에서 자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하고 제2편에 나오는 도시개발법하고 제3편에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풀어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게 바로 뿌리다. 그 법들의 뿌리다 이게. 이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세 개의 법이 있다. 국토개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있다. 이 여섯 가지 내용 중 다른 법에서 구체로 규정하고 있는 건이 4번에 나와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법 꼭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파생시켜 만든 특별법이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특별히 만들어 파생시킨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파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뿌리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 이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꼼꼼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여섯 가지를 가볍게 체크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네 땅에다 결정해 나갑니다. 용도지역 이 땅은 무슨 지역이다 이 땅은 무슨 지구다 이 땅은 무슨 구역이다 이런 걸 지정할 때 그냥 한다 계획처럼 한다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 도시 군가로 결정하여 나갈 때는 그냥 할까요? 절차가 있을까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때 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권한권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섯 가지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것은, 일정한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것은 보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개발, 정비, 보존. 이 용도 지역도 이따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어떠한 용도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예컨대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라고 정하면 주택 용지로 개발해야 된다, 상업 용지로 개발해야 된다, 공장 용지로, 공업 용지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녹지기다라고 정한다든가, 농림지기다라고 정한다든가, 자연환경 보존지기다라고 정하면 보존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용도주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취락주를 정한다 그러면 취락주구를 정하면 취락정비사업을 해도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경관주구를 정하면 경관을 보존해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주를 정하면 개발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 이런 용도주구도 개발정비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다 이렇게 하고, 용도구역 아까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뭐 시가와 초중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런 것들, 입지규제 최소구역. 아까 위에 있는 네 가지는 주로 보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과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정비한다, 개량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기반시설한 것은 도로, 공원 이런 건데 설치한다는 것은 개발이죠. 설치해서 오래 사용하면 또 망가지면 정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량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계획처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논, 밭, 야산을 밀어버린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를 하나 조성한다. 이건 개발이라고 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개발했던 도시공간 이곳도 바로 새로운 건축물이 탄생되어 조성되었죠. 또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공간에 주택, 상가, 공장 건축물 있겠죠. 그런 것들 사용한 지 40년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전락하게 되고, 더 이상 사용하기 곤란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수고 다시 정비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걸 정비사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4번. 그런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계획적으로 미리 정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4번이 그거예요. 정비사업.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느 지역을 보다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지정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그 지역을 바로 개발, 정비할 때 지정합니다. 아무튼 도시 군가로 하게 되는 여섯 가지는 전국적으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뭐? 개발, 정비, 보전 이렇게 이런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도시, 군, 관리기다 이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 도시, 군, 관리계획이다 하나하나 이제 구체로 볼 예정인데, 조금 전에 도시 군관리계 의의를 공부했습니다. 그게 의의예요. 그리고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처음으로 오신 분은 여섯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여섯 개 이렇게 박스 앞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박스 앞에다가 여섯 개를 묶어쳐가지고 이렇게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여섯 개. 그리고 처음으로 오신 분은 이 여섯 개를 이렇게 똑같이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여섯 개 딱 제목 써놓고 여섯 개를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세 번 이상 써오십시오. 반복적으로. 이미 기존에 와 계신 분들은 다섯 번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꼭 세 번 이상 써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 이 다섯 가지를 출제를 합니다. 여섯 가지를 출제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가 뭐가 있었나요?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이걸 우리의 토지에다 지정한다 또는 변경한다. 그리할 때는 계획조를 한다, 무계획조를 한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 군, 관리계. 알겠죠? 바로 이 계획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죠? 광역 도시계획도 있었고, 도시, 군, 기본계획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뭐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뭐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이걸 우리끼리 뭐라고 하자고 그랬어, 아까? 용도 구역.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개. 이것도 무슨 개로 결정난다? 도시 군 관리계로 한다. 이렇게. 이 용도 구역은 네 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용도 구역이다 그랬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는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 계획은 도시 군 관리기다. 이렇게.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지정이 더지게 되면 이 안은 이렇게 개발과 조성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이 확정되는데 그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 계획도 무슨 계로 전국적으로 결정나느냐? 도시, 군, 관리계.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어느 지역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 그럴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납니다. 기반시설은 이것도 정확하게 뒤에 세 가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설치하고, 그 다음 뭐라고? 정비하고, 또는 계량 또는 계량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도 계량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도 계획적으로 하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도시 군 관리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하게 될 때도 계획적으로 결정하여서 하는데 그 계획이 도시 군관리기다 그랬고 이 여러 가지 내용 중 여섯 가지 중 이 4번만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바로 이 사업의 시행 절차가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국토교법에서 이 사업의 절차를 쌓아 규율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법을 운영할 때 너무 양이 많으면 복잡하니까 별도로 이 사업의 시행 절차, 이 사업의 시행 절차는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하게 되었다. 그 법이 이것은 도시개발법, 이것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아까 했죠? 자, 그래,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2편, 이것은 제3편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도시개발법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은 본 시험에서 40문항이 출제되는데 공법 이 사업은 몇 문제 나온다? 6문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별도로 몇 문제 나냐? 6문제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할 때 이걸 자세히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 두세요. 그 다음에 5번 어느 지역을 특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한다 라고 할 때는 미리 그 구역을 지었는데 그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또는 변경한다. 그럴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나는가? 도시 군 가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도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다라고 지정이 더해졌다. 이 안을 뭔가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로 채워야 되겠죠.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깔끔하게 이 장소를 조성해 나가게 될 때 이걸 지정한다 했는데 이 장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이 만들어져요.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뭐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이 안을 꾸밀 때 여기 보세요. 이 안을 채울 때에 도로 같은 거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 뭐? 도로. 공원. 이런 걸 넣어야겠죠. 이것보로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기반시설. 이런 기반시설 배치는 이렇게 하자. 도로는 여기다 배치하고 공원을 이렇게 배치하자. 규모는 이렇게 하자. 뭐 12차선, 20차선 넣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 계획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 계획 만들 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안에 도로 이렇게 10차선 넣고 그리고 이렇게 배치하자. 이런 것들. 공원 여기다 규모로 넣고 이렇게 배치하자. 이런 내용을 지구 단위 만들 때 이 계획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블록에 있는 땅에다는 아파트만 건축토로 하자. 이런 것들을 건축으로 용도를 제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의료시설인 병원만 입지시키도록 하자라고 규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축으로 용도 제한 규모인 건폐율 용종을 높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정해서 딱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이 안에서 개발 정발 때 법이 되는 거예요. 이 계획도로만 이 장소가 조성됩니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조성되니까 깔끔하게 만들어지겠죠. 이때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할 때도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가로 결정고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파고 들어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께서는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여섯 가지를 일단 머리에다 새겨야 돼. 이렇게 이대로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복사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새길 때 일단 두 문자라도 따가지고 연상법을 써야 되겠어. 연상법. 그래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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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이렇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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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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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집 해가지고 그거 딱 머리에다 넣어놓고 나머지는 연상. 연상해내려면 여러 번 쓴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안 보고도 써내야 돼.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따다다당 용용용 기사집에서 땅땅땅땅 이렇게 써내야 돼요. 그리고 용도적은 이제 종류가 뭐뭐 있는가? 용도적 종류가 뭐가 있는가? 기반시설이 뭐가 있는가? 용도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도시발사업은 또 구체로 뭔가? 종류가 뭐가 있는가? 정비사업은 또 세 가지인데 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낼 줄 알아야 공부가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 3번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우리 땅에다 이런 내용을 결정해서 바로 개발할 곳, 정비할 곳, 보존할 곳을 바로 그거 밝혀주는데, 이때 결정할 때 우리가 할까, 행정청에서 할까요? 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청에서. 이때 이 결정을 하는 권자가 누구냐, 권자가. 이거 우리가 이따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결정할 때 그냥 떠그닥 결정할까요? 아니면 절차가 있을까요? 절차가 있어요. 여기다 예컨대 용도적인 무슨 도시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용도적인 고도주를 지정하려고 한다. 여기다 개발정을 지정하려고 한다. 여기다 기반시설인 도로 설치란 계획을 결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무턱대고 헉 하고 결정한 거 아니단 말이에요. 헉 하고 결정하시라 절차가 있어요. 절차, 행정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정을 하기 앞서 여기다 그거 해보자라고 계획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 이걸 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반. 이반. 이때 이반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결정을 하기 앞서 이반을 하게 될 때도 이반권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이반권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반권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 이방권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방권자가 누구냐? 법조로 이런 것들을
땅에다 이반할 때 누가 이반할 수 있냐? 이반권자가 총 9명이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머리에서 끌어내야 돼. 9명. 그 9명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반권자가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9명. 9명이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공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합격의 여지가 이제 조금씩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9명이 했는데 한 명도 안 떠올랐다? 공부 안 됐으니까 안 떠올랐죠. 그렇죠? 9명은 거기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자, 도시 군관리계 이반권자에서 원칙 줄 거 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쫙 줄 거예요. 동시에 거기에 6명 쓰고 그 다음 밑에 예외에서 국토교통부장 입안할 때 국토교통부장에다 줄 것이고 7번 달아주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도시 도지사 입안 오른쪽 넘어왔어요. 오른쪽 넘어오셔봐. 도지사 입안할 때 도지사 따 밀주시고 8 써주고 그러면 몇 명 나왔어? 8명 나왔죠. 한 명 더 찾아야 되겠죠. 한 명이 어디 계시냐? 안 계시네. 자, 안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요. 만들면 되는데 44페이지로 내려오셔서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셔 봐요. 44페이지 보면 바로 국토교통부장하는 이반 그 말 보인가요? 그 옆에 여백 있죠? 여백 있다 이렇게 써요. 국토교통부장하는 이반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그래, 국토교통부장하는 이반 옆에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누가 이반을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반한다. 썼나요? 썼다면 해양수산부장한테 밑줄 9 달아줘요. 그러면 이제 9명 다 나왔죠? 9명. 이제 9명을 머리에다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 도시군관리기 이반권자 9명인데 바로 9명이 누구냐? 첫 번째 6명 쫙. 그 다음에 2명 추가, 하나 더 추가해서 9명. 됐죠? 9명을 이반권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반한다? 라고 할 때 경우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누가 이반하고, 이럴 때는 누가 이반하는가? 이럴 때는 이자들이 이반하고, 이럴 때는 이자들이 이반하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 6명과 관해서 여기 보십시오. 아까 도시군관리계획 의의를 공부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 의의를 보니까 의의. 여기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을까요? 6개. 하나, 특, 광, 특, 특, 시. 도시는 몇 개라고?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까지를 도시라는 명칭을 써준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구는 구이란 말을 써줘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명칭을 뭐라 한다? 도시관리계. 군측에서 만들면 군관리계.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합성시켜서 도시군관리라 합니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죠? 자, 그러면 바로 특광, 특, 특시 군에 토지가 있단 말, 그 안에 토지가 있단 말, 국토에 토지가 있죠. 그때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있는 토지에 따라 결정을 하려고 그래. 결정을 하게 앞서 뭐 한다고 그랬어? 계획을 이반한다고 그랬죠. 이반할 때 이반권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땅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특별시장 이반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장. 이해 돼요? 광역시에 있는 땅에 따라 그러면 광역시장 이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 되죠? 특광, 특특, 시군 여섯 가지가 있다. 그 안에 있는 토지에 딸 때는 각각 장들이 이반권자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었어, 1번. 이해 돼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관하옥에 대하여 도시 군관리를 이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반 똥남치고. 그래, 자기 지역 안에 있다 할 때는 자기들이 이반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서울 특별시에서 이반할 때 누가 이반하겠어? 이거 하고자 할 때 누가 이반한다고? 서울특별시장 이반해요.
알겠죠? 그러면 저 인천왕씨에서 할 때는 누가 입안할 수 있어? 인천왕씨. 부산왕씨에서 할 때는 누가 하겠어? 부산광역시장이. 이해 돼요? 대전광역시에 있는 땅에 딸 때는 누가 하겠어? 대전광역시장. 그 말이에요. 이해 되죠? 세종특별자치에 있는 땅에 딸 때는 누가 입안할 수 있어? 세종특별자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땅에 딸 때는 누가? 제주특별자들사가. 이해 되죠?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전주시에 딸 때는 누가 할 수 있어? 그 시장이. 저 연천군 내에 있는 땅에 딸 때는 연천군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저기 홍성군에서 할 때는 군수가 입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군직이니까. 이해 되죠? 그래, 이네들 원칙적 이방권자 그래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방권자 9명을 체크해 봤는데 9명 중에 구청장이 있었어 없었어요. 구청장. 그래, 서울특별시대에 저 용산구청장이 있다, 강남구청장이 있다, 노원구청장이 있다. 그러면 자기 구에 있다가 이거 해보겠다라고 입안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청장은 이방권자가 아닙니다. 그 옆에다 크게 써서 X 탁 쳐놔. 그래, 구청장은 이방권자가 끼어든다, 끼어들 수가 없다, 끼어들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각각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거 하겠다라고 입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거기다 써서 X. 주민 이방권자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방권자 9명 중에는 누구는 들어가면 안 된다? 구청장. 누구 들어가면 안 된다? 주민.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방권자 9명밖에 없는데 9명은 이렇다라고 딱 머리 다 새기고 안 자는 이런 자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여기도 봐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 군갈계 이방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누구 때문에 틀렸어요? 구청장. 한 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도시군갈계 이방권자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사, 시장, 군수, 주민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습니까? 주민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방권자는 9명 있다. 2명은 특히 주의하든 아니다. 구청장, 주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저금년에 이방권자 9명, 첫째, 특별시장도 있었고, 광역시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님이 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체크했어요. 6명. 그래, 이네들이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다 입안할 때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 안에 딸 때는 서울특별시장에 단독으로 입안합니다만은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말입니다. 인접해 있는 경기도 소속인 부천시 땅이 있다. 여기 서울특별시 땅이 있다. 그때 자기 지역 내에 따마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는 인접시의 토지까지 포함해서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인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도로인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서울특별시에서 딱 끝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단도로 입안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랑 선 여기서 끊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끊기면 안 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천시까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인접시의 관할구역 일부까지 아니면 전부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래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그쪽 장과 미리 협의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협의하면 된다.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입안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입안할지를 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한 장 넘어가면 나오는데요. 한 장 넘어가면 오른쪽 페이지 45페이지 일단 봐보세요. 45페이지 보면 바로 입안의 범위에서 입안 범위에서 원칙은 특광 특특 시장수가 자기 관할에 대해 입안을 하게 되는데 2번 특광 특특 시장수는 다음 해당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에다 줄 거 봐요.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다 줄 일부에다 줄 포함하여 도시 군갈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넘어가 봐 일단 넘어가 보시고 그래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로 2번 나와요. 2번 넘어가서 46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1번 봐요.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
인접한 특광, 특특, 시,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 군관리 계획은 관계 특광, 특특, 시장수와 군수와 와자로 군수가 협의해서 협의했다 체크,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할 자를 정하면 된다. 협의해서. 이렇게 돼 있죠?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정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때 답은 2번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2번 중요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2번. 이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반을 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교에 속할 때는 누가 어찌고 관할 도의사가 위반할까. 마지막 봐봐. 관할 도의사가 마지막에 바로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봐봐. 위반할 자를 뭐 한다고요? 지정해주고 고시해줘. 야, 네가 위반해 라고 지정하고 고시해서 나가지 도의사 위반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컨대 그 도 천안시가 있고 옆에 그 무슨 군이 있다. 그러면 이 천안시장이 자기 지역 안에서만 위반할 때는 자기가 단독에 위반하지만 인접군까지 포함해서 아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쪽 군수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위반할지를 정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근데 거기가 같은 도인 충남 도산하다. 그때는 도의사가 위반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의사가 야 네가 천안시장 네가 위반해 옆에 있는 군수 네가 위반해 둘 중 하나를 찍어주고 고시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옆에 봐봐. 만약 위반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넓은 광역 자치단체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어. 그때 시는 예컨대 서울특별시하고 옆에 경기도의 땅에 걸쳤다. 아까 저런 경우.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시도보다 더 높은 분이 국토교통부장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봐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만약 해양과 관련된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해양수산부장이 바로 위반할지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봐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보죠. 자, 앞으로 가셔서 이제 이 특광 특특 시장소 수립하는 경우수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약자로 국장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는 경우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 거기 나와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하는 경우는 오른쪽 박스 안에 보면 바로 이런 게 나와요. 이 용도지역 여기 봐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병역하려고 그래. 이 기반시설인 이런 시설의 설치를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이라는 계획을 위반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는 그 땅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게 됐어. 그것도 시도에 걸치게 됐다. 거기 보면 그 말 나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그 맞다 체크.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안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걷다. 자, 그래 지금 이런 용도적 용도 직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병행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데 또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데 위반을 하려는 장소가 이렇게 이렇게 바로 서울특별시 땅하고 경기도 땅에 이렇게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때는 법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도 있다. 그 말에 그 정도만 알았어요. 시도 뭐예요? 시도 이거 받으시고 그리고 아까 이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여섯 가지를 가지고 도시군가로 위반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 중 이것만 수산장 보호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이 수산장 보호구역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은 바다를 위주로 해서 정해 바다 무엇을 위주로 해서 정한다고 바다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하는데 공유수면인 바다와 인접해 있는 토지 저 안면도 앞바다가 있다 안면도 일부 땅이 있다 바다에 잡하고 있는 그 일대에 있다 바다를 위주로 해서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하는데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 있다 묶어서 여기가 수산장 보호구역이다라고 정하고 그 안에 편입된 해양과
그 육지는 개발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잘 살고 있는 수산물 있잖아요. 어패류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고자 수산자원 보호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런 수산자원 보호 지정을 하게 될 때 이반은 해양수산부장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 있는 건이 수다. 뭐다고요? 수산장 보호기구 지정을 위한 계획을 받는 그자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단독으로. 어떨 때냐? 자기 도대에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 시와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시군이 있다. 그런데 청주시가 있고 옆에 무슨 음성군이 있다든가 이렇게 있다면 청주시하고 음성군은 충청북도 소속인가요? 그렇죠. 충청북도 소속인 그 도호대에다가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별하는 계획을 입안을 하라고 그래. 지역, 지구, 구역 사별하는 계획을 입안하라고 하는데 그 땅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어요. 도의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에서 체크해. 둘 이상의 시도입니까? 시군입니까? 시군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입안할 때는 도의사가 단독으로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안권자하고 입안을 하게 되는 경우수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 정도 일단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46페이지 보면 3번에 1번에 1번이 나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은 무슨 계획 무슨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된다. 거기 광역 도시계획 따 밑줄 것이고 광역 도시계획 따 밑줄 것이고 이렇게 써놔. 상 도시군기본계획 따 밑줄 것이고 중 도시군관리계획 따 밑줄 것이고 하.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상중하로 생각해서 하세요. 상중하. 이 세 가지 계획 중 뭐가 상위 계획이다? 광역 도시. 그다음에 뭐가 중위 계획이다? 도시 군 기본. 뭐가 하위 계획이다? 도시 군 관리. 그래서 제일로 하위 계획인 도시 군 관리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을 해야 한다. 상위에서 이렇게라고 하자라고 정책을 제시하면 그걸 수용해서 해야 되지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2번 3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구에다 줄 거 봐요. 3번 거기다 줄 거다면 이때다 써. 이렇게 이방권자 도시군관리계 그렇게 써봐요. 도시군관리계 이방권자. 그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권자를 해. 가로 3번에다 밀고 끄셔요. 여기 보시봐. 이방권자가 몇 명 있었나요? 9명 있었죠. 이 9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에서 군수까지. 또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해양수산부장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을 할 수 있지만 너무 표현할 때 쓸 때 길잖아요. 그렇죠? 이걸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데요. 그 밑에다가 수산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 쉼표 찍고 가로 안에 아까 수산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 이방권자 그랬어.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해양수산부장은 수산양보호구역 때 입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산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그랬고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도의사는 급이 같아. 광역자치단체장 그러거든. 이네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을 다 쓰려면 길잖아요. 이걸 약자로 시도사 그래. 뭐라고 한다고? 시도의사.
가운데다 점 찍습니다. 쉼표가 아니라 시 도지사. 도지사가 나오면 앞에 가운데 점 찍고 시가 나올 때 이 시는 도지사고 급이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 내포되어 있다. 도지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팔도지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장 또는 군수. 이네들 뭐 하는 친구들이라고요? 도시 군관리의 이방권자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방권자들이 도시 군관리를 이반하게 될 때에는 바로 이 세 가지 계획의 서열이 그랬잖아요.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 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 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이 계획이 하위계획입니다. 이게 상위계, 중위계획입니다. 그랬죠? 그때 이 계획을 이반할 때, 수립할 때는 이 계획이 먼저, 이 계획 그 다음에 먼저 이게 나중에 꼭 수립해야 되냐. 수립 시기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꼭 차례를 거쳐서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책계획서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그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도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계획서니까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3번입니다. 3번이 아니라 아무튼 맞습니다. 3번. 3번을 꼭 알았어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5번으로 내려가셔서 5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수립기준이 있죠. 도시군관리 수립기준 거기다 줄 것이에요. 그것만 딱 보시고 밑에 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말 찾아서 줄 것이에요. 마지막에 정한다 그 말만 다 줄 것지 말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4번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4번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제안했죠. 이반 제안했다 줄 것이고 말을 만들어봐. 자 짰어요. 이반 제안 밑에 따 자. 이반 제안 밑에 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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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해놓고 밑에 가로 1번 보면 주민 가로 열고 이해 관계자 포함 그따 줄 것이 고려 하살표. 그래서 도시 군관리계 이반 제안자는 누구 있다고요? 주민하고 이해 관계자. 자, 그걸 이제 한 눈으로 비교해 두셔야 되겠어. 여기 봐봐. 아까 도시 군관리 이반권자는 주민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근데 주민은 어떤 자로 등장하냐? 이것 좀 해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고 제안서를 낼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이반 제안자라 한다. 이반 제안자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은 이반할 수 있다, 이반 제안할 수 있다? 이반 제안할 수 있다. 시험에서 주민도 이반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럼 틀리는 거예요. 제안할 수 있다. 이걸 포인트 잡아서 중요표 놓고 이때 이거 보세요. 도시 군가로 이반해 나갈 때 이반은 이네들만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이네들한테 이반권자한테 이것 좀 이반 좀 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때는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할 수 있는데 주민이란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 마치고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고 그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다, 이런 친구들을 이해 관계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 관계자. 뭐라 한다? 이해 관계자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들어와서 공장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이해 관계자를 합니다. 이런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이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반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봐. 이것만 말씀을 쉬었다 하겠는데 이것들을 다 우리들도 주민 아닐 겁니까? 우리도 주민이겠죠. 어느 지역에 주민등록을 맞춰 살고 있으면 주민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해달라고 제안서를 법적으로 낼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해. 다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허용되는 것이 네 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몇 개밖에 제안서 내지 못한다고? 네 개. 네 개가 무엇이냐? 이걸 쉬었다가 이제 보겠습니다.